DGB 금융그룹이 현재 겸직하도록 돼 있는 금융주주 회장과 은행장을 분리하기로 했습니다. DGB 금융그룹은 오늘 통합이사회와 임원추천위원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지난 2011년 출범한 이후 7년 만에 지배구조를 바꾸는 겁니다. 차기 지주회장 후보군을 내외부 개방형 공모로 진행하고 은행장은 전년직 임원을 대상으로 내부 공모를 하기로 했습니다. 이사회는 그동안 직원들을 포함해 지역의 각계 의견을 수렴한 결과 분리 의견이 다수였고 경영 쇄신과 사업 다국화 등을 위한 결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양쪽으로 분리를 이제 해가지고 서로 견제도 하고 지금 하이 투자권 인수 문제도 걸려 있고 그다음에 생보도 있고 캐피탈도 있고 여러 가지 회사들이 있으니까 시주에서는 이제 그런 쪽도 좀 관리를 해야 되겠죠 회장이. 차기 경영진 선임 절차도 서두르기로 했습니다. DGB 금융그룹은 내일부터 일주일 동안 후보를 신청받은 뒤에 두세 차례 임원추천위원회를 열어 40일 이내에 차기 경영진을 선임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늦어도 다음 달 중순까지는 차기 경영진이 선임될 것으로 보입니다. TBC 이혁동입니다.